오케이.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문자 한 마리니까 바로 가면 되겠네. 누가다부터? 누구야? 에이. 소리 내서 연습하라는 말 지키고 있죠? 소리 내서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알까 모를까? 오케이.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는 말입니다. 말 배우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배우겠어요? 그거는 수영을 배우는데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야.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울 수 있어? 말을 안 타고 승마를 배울 수 있나? 산에 안 가고 등산을 배울 수 있나? 말을 배우러 왔으면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소리 내서 말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쵸?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죠. 소리 내면서 연습할 때 해라. 보통 한네번 정도 선생님 잔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는 소리 내서 연습을 하고요. 자기도 소리 내고 연습해 보니까 잘 되거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생님 말, 뭐 굳이 선생님이 안 시켜도 소리 내서 연습을 하더라고. 진현한테 내가 소리 내서 연습하라고 몇번 얘기했죠? 한 여섯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They will. 뭐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는 건 맞든 틀리든 얘기하라는 겁니다. 발음이 맞고 틀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발음이 틀린 건 나중에 천천히 연습하면서 고치면 돼요. They will. 샌드? 너무 많이 틀려갖고 선생님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보내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걸 뭐를 같이 하고 있는 거냐면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초등 단어라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선생님 문장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도착하다, 보내다, 사다, 소리 지르다, 울다, 뭐 이런 것들 읽다, 이해하다, 쓰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 그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3시 정각에 도착할 것은 they will say 그들이 보낼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arrive죠, arrive. They will arrive.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죠. arrive의 뜻은 도착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치 뒤에 하다시 잘 썼고요. 자, 이 문장 연습해봐서 알겠지만 here가 뭐 대신 왔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묻는 말할 건데요. 그쵸? here가 뭐 대신 왔죠? 기억이 안 납니까? 구미에 대신 왔죠. They will arrive 구미에 at 3 o'clock 였습니다. 그래서 at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at 3 o'clo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몇 시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t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타임 피플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아니었고요. 그냥 day였습니다.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지금 시작한 지 6분이 지났는데 두 문장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오케이.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하필이면 좀 어려운 문장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누가 답부터 만들어주세요. People should sleep. 그렇죠. 묻는 말.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아이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서 people 대신에 we가 우리라는 말이 사용될 거고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자야 대답이 뭐였더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자야 된다고 대답합니까? 7시간 동안 자야 된다고 대답하죠.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은 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7시간은 자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We should sleep. 7 hours. 오케이. 자, 중학교 올라가서 학생들한테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알아요?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For 7 hours, 7시간 동안, for 7 hours, 7시간 동안,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너무 속도가 느려서 지금 네 문장 했고요. 앞에 것까지 합치면은 뭐한 여섯 문장 정도 한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8문장 한 번에 끝내 봅시다. 알겠습니까? 셔플로 한번더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소리 내서 연습하세요. 꼭.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